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탄물은 일조지니라. 3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의 티끌이라. 초발심 작용문에 있는 글이지요. 여러분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오늘이 가면 다시 내일이 오고 기쁨이 있으면 또 슬픔이 있는 것이 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늘 기쁨과 행복만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만큼 나약한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또 그런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죠. 그런 것을 자꾸만 확인하고 드러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욕망이 많으면 바람이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당신의 정유리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불교 음악, 오늘 이 시간은 도반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길도의 반반,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길을 걸어가는 벗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혼자 외톨이가 되거나 고독해야만 진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서로가 숫돌이 되어주고 그리고 칼날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가까이 있어야만 내가 깨달음의 길에 더 가깝게 빠르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란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나를 받아주고 세상에서 다 나를 내치더라도 나를 이해해주는 마음의 벗입니다. 좋은 친구란 서로가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내 친구가 채워줍니다. 좋은 친구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친구를 우리는 도반,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나의 벗이라 이름합니다. 여러분들의 도반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자, 스토리가 있는 불교 음악, 오늘 시간은 도반을 주제로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음악 선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노래는 비뮤티의 작사 작곡 가수 예림이 부른 노래죠. 그대 오는가입니다. 팝과 클래식을 넘나들면서 국내 최초로 클래시컬 팝 분야를 개척한 불자 음악인 비뮤티. 그의 본명은 홍범석인데요. 비뮤티는 평소 음악 활동을 하면서 늘 대중적인 불교 음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뮤티는 새로운 장르의 불교 음반을 발매하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곡 부처님 오신 날, 당신은 나의 부처님, 미소 등등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대 오는가 이 노래 역시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장르로 비뮤티가 작사 작곡하고 가수 예림이 소중한 도반의 고마움을 노래한 건데요. 그대 오는가 부제가
바로 친구라고 합니다. 가사 한번 살펴볼까요? 내 마음 깊은 곳 그대 오는가. 어둠을 헤치고 긴 세월을 지나 봄빛에 실려온 꽃내음 타고서 나를 반기려 그대 오는가. 오랜 날들을 나는 몰랐네. 그대 있음에 나 또한 있는 걸. 어두운 날들은 이제 또다시 이 기쁨의 날로 찾아왔으니. 비뮤티는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을 찬탄 공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음악은 현재 대중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세련됨과 보편성을 동반한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고 말이죠. 아마 불교 음악을 만들고 불교 음악을 보급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그대 오는가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불교 음악, 오늘의 주제 도반을 생각하면서 선곡한 두 번째 노래는요, 자명 스님이 노래한 우리 가보세라는 노래입니다. 불교 시인이죠. 황청원님의 시에 조광재님께서 곡을 붙이셨는데요. 자명 스님이 노래한 우리 가보세 가사 한번 살펴볼까요?
갈대잎 꺾어들고 험한 산을 넘어서 우리 가보세. 우리 가보세. 옛 친구 만나거든 두 손을 꼭 잡고 하얀 풀꽃시계 눈부시게 달아주며 아름다운 꿈이라도 서로를 내어보며 우리 가보세. 새날을 위해. 새 친구 만나거든 가슴을 부여안고 투명한 등불 하나 황홀하게 밝혀주며 향기로운 얼굴들 부끄러이 대어보며 우리 갑옷에 새날을 위해. 아주 친한 도반이 두 손을 꽉 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듯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굵직하고 힘이 넘쳐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명 스님이십니다.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부처님에 대한 찬탄의 마음을 이렇게 음성 공양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자명 스님. 자명 스님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다 땡큐 콘서트, 그것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진 스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문화 공양주라는 애칭이 생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스님께서는 불교음악 또 국악, 대중문화 이렇게 세 가지를 혼합해서 콘서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문화포교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줬다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자, 황청원님의 시에 조강제 작곡, 자명스님의 노래, 우리 갑옷에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나거든 두 손
돌아보니 당신. 이 시간은 불교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난 소감이나 여러분들의 사연, 또 저와 함께 배우고 싶은 찬불가, 또 요즘에는 한국 가곡 한 곡씩 들려드리지요. 듣고 싶은 가곡 신청해 주셔도 좋은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www.bbsy.co.kr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정률스님의 돌아보니 당신으로 찾아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신청곡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죠. BBS 불교방송 그 다운을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연 하나 읽어드리는 시간이지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일법이라고 합니다. 항상 스님의 방송을 보며 열심히 찬불가도 배우고 스님의 좋은 말씀을 경청하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스님께 편지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내는 베트남에서 왔고 우리는 다문화 가족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저는 결혼을 못하다가 다행히 연을 만나서 지금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많이 울기도 했던 아내는 딸을 둔 지금은 한국 생활에 꽤 적응도 하고 가끔 고향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갖는 고민은 바로 딸 때문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사회적 분위기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 호의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딸아이의 학교 생활 역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딸과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자기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이 다니는 것은 별로 상관없어 하지만 엄마하고 외식을 하려고 하면 거절하고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은 안 하지만 창피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많이 섭섭해하고 화도 내고 힘들어합니다. 집사람은 딸에게 베트남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음식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딸아이가 중학교에 가서는 노골적으로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사춘기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제가 야단도 쳐보고 설득도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안 좋아지더군요. 얼마 전에는 큰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딸은 자기는 완전히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자꾸만 베트남 얘기를 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조금이라도 베트남 전통을 딸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아내를 설득해서 천천히 가자고 했지만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런지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중간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네요.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내용을 방송을 통해 아내와 딸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2017년 김천에서 일법 합장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은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과 함께 기다려주는 여유? 그런 말 있죠? 급히 먹는 밥은 최악의 마련이다. 사춘기가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예민한 시기예요. 엄마들이 갱년기가 오면은 사춘기 못지않게 예민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자주 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주위에서 아이들이 남편이 뭐를 해달라고 계속 보채고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부모로서 이 아이가 지금 너무 예민하고 사춘기니까 내가 참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저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봐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좀 한숨 푹 쉬고 딸을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봐주시는 그런 여유를 가지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자, 힘내시고요. 행복한 가정 만드십시오. 이번에는 당신을 위한 선물 정겨운 우리 가곡 시간이죠.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이해하고 함께 감상해보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노래는 심응문 씨의 이안삼 작곡 눈 오는 날의 회상입니다. 여러분들, 겨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눈이지요. 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첫눈이지요. 젊었을 때 지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첫눈이 오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자 이런 약속이 아마 작년에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나서는 그렇게 약속 같은 거보다는 회상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저도 고등학교 무렵 같은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눈이 막 쌓여 있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손을 잡고 오리길,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되지요. 그 길을 노래하며 얘기하며 그리고 우리 내년에 똑같이 첫눈이 오면 또 이렇게 둘이서 좋은 시간을 갖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의 흐름 탓일까요? 인연의 무상함 때문일까요? 그 약속도 어느새 희미한 회상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눈이 오면 문득 그때 그 친구가 생각나고 잠시 그런 옛날로 돌아가는 감회에 젖고는 하는데요. 이제 눈이 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만날 약속보다는 아련한 어떤 기억 속에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지난 시간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마음으로 눈이 오는 날의 회상 한번 가사 살펴볼게요. 그대도 그날을 못 잊어 행여나 이곳 찾을까나 헤어진 그날처럼 호젓이 눈이 내리면 남몰래 그 가로등 아래 서서기는 이 발길 한겨울이 지나고 한세월이 또 지나고 다시 찾은 이 겨울밤 저리도 눈 내리면 이 마음 촛불 밝힌 채
바람되어 떱니다. 이 마음 촛불 밝힌 채 바람되어 떱니다. 사무친 그리움은 보석으로 반짝이고 쓰라린 후회만이 쌓여가는 이 자리에 아련한 그대 모습은 흩날리는 눈꽃인가 가로등 불빛 아래 어둠이 짙어오나 오히려 청명하여 언제나 언제나 이 마음 촛불 밝힌 채 바람되어 떱니다. 이 마음 촛불 밝힌 채 바람되어 떱니다. 바람되어 떱니다. 네, 소프라노 이미경님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눈 오는 날의 회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득 나를 돌아보다 순서입니다. 이 시간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의 지나온 수행의 삶의 시간 속에서 아주 소소한 작은 이야기들로 저 자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나의 도반스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도반 스님은 때로는 부모님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우리가 깨달음의 길목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도반.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수행 생활을 하면서 그 중에 가장 나한테 이런 느낌을 주는 도반들은 아마도 운문사 승가대학 4년을 함께 같이 산 55명의 나의 도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도반 스님들은 4년을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목욕하고 이러다 보니까 10년? 아니 한 20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만나도 너무 편하고 엊그제 봤던 사람 같고 그리고 뭔가 부끄러움 뭐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인연들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도반 스님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성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원광대 사범대 음악교육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3학년 정도 되었을 무렵 같아요. 그 스님은 중앙순가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편지 한 통이 날아왔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스님은 어떻게 3년 동안 내내 장학금을 탈 수 있느냐,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나한테 스님의 공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도반으로서 진정으로 스님을 존경하고 싶다라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 저 나름대로 저의 식을 다 손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었던 기억이 나는데 같은 도반이면서 존경하고 싶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한 2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그래 나한텐 이런 도반이 있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얼마 전 한 보름 정도 됐나? 그 스님이 한 통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지금은 안산 사회복지회관 간장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참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 스님인데요. 복지회관에 그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돌아보니 당신 7집 음반이 나왔는데 그 음반을 구입해서 듣는데 막 눈물이 나고 너무 많은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듣다가 생각을 딱 바꾸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너무 많이 위로를 받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부처님의 노래를 건강해서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도선 스님. 우리 55명의 도반 스님들은 이 스님을 오아시스 사막에 버려줘도 활짝 웃으면서 다시 찾아올 그럴 스님이라고 이름합니다. 열정이 넘쳐나는 스님이거든요. 자, 이제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지 소임 또 입승 소임 관장 소임으로 모두가 다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간. 저는 겨울이 되면 항상 한 나뭇가지가 수행을 하는 시간인데 저희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막 오는 날 도반들에게 전화를 한 번씩 해요. 안부 전화를. 그러면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돌아보니 방송을 함께 해주는 우리 도반 스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항상 제게 큰 응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모든 스님들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네, 돌아보니 당신의 문득 나를 돌아보다 코너였습니다. 나무에 아무리 많은 물을 주어도 땅 깊숙이 뻗어 있는 뿌리에 닿지 않으면 모두가 헛일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삶도 꽃 피울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당신은 끝까지 뭔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나무가 성장하고 화려한 잎사귀를 피우기 위해서는 물과 자양분이 뿌리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멋지거나 화려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의 여정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뿌리를 만지고 돌아오겠다는 다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 끝을 보는 삶.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오늘의 힐링 명상이었습니다. 뿌리는 나무의 심장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잎사귀를 가져도 뿌리가 없다면 결국 쓰러지게 마련이지요. 깨달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절절한 신심이 없다면 결국 그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닌 신기루에 불과하겠지요.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고대여도 끝까지 뿌리까지 내려가겠다는 다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돌아보니 당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소중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힐링 참불가 시간에도 행복하게 다시 만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김광석의 맑고 향기롭게 듣겠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해 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작은 설레임으로 어두운 곳에서 너만은 변함이 없구나 내 숨결이 널리 내게도 들려올 것 같은
주어